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채연 훈련사가 유튜브에서 10분증 원인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앞전에 강영호 훈련사가 10분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또 이번에 설채연 훈련사가 이야기한 것도 깜짝 놀랐어요. 훈련사라는 직업 자체가 보통 그 6개월에 입소를 해가지고 4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개들을 많이 만지고 많이 봅니다. 뭐 번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 일반인 수준이죠. 자기가 개를 한 마리 좋아하면 그한 마리를 키우니까. 이해 폭은 조금 더 크겠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근데 강아지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많이 키워봤냐? 일반인하고 똑같다고요. 단지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훈련개를 주로 접하는 거. 많이 접하는 거. 그리고 출장 훈련 가면 문제의견들 시기별로 좀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런 훈련사들에게 그 훈련과 다른 파트의 질문을 방송국에서 많이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통령 개통령하고 막 훈련 잘한다 이러니까 훈련이 아닌 외적인까지 자꾸 물어보다니까 개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특정 시기에만 개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럼 저희처럼 그 번식부터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개를 계속해서 많은 개를 길러보고 많은 개를 접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고요. 제가 30년 개를 접했거든요. 그리고 20년은 전문 브리더로서 활동을 했어요. 대학생들 위탁 교육도 많이 했고요. 강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10분증의 원인에 대해서 그 설채연 훈련사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애견샵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먹거리와 장난감이 이것뿐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의한 분은 집에 온 뒤로 10분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충무로 애견샵.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애견샵은 짱 안에는 아주 춥고 서늘하다. 놀수 있는 게이 먹거리하고 장난감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애견샵에 그 온도가 밑에 바닥에 판넬이 보온 판넬이에요. 열 판넬이에요. 보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서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집에 온 뒤로 10분증이 생겼다 하는 거는 그 시기가 구강기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의 모방이 사라지기 전의 시기고요. 그리고 배변 훈련은 엄마가 3주에서 8주 사이에 1차 사회화로 가르친다고 설치한 훈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싸면 안 되는 곳에 싸면 어미가 밀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미가 밀어내지도 않아요. 그 시기에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어미로부터 모방이 아닙니다. 강아지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집에서 안 쌉니다. 아무리 어린 강아지도 안 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어미가 핥아서 자극을 해서 배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개 중에 어떤 놈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핥아주기 전에 싸는 놈도 있어요. 그래도 주변이 굳어버리면 다른 변을 못 싸기 때문에 어미가 깨끗하게 핥아줍니다. 그 핥아주는 이유도 야생 짐승으로부터 냄새를 나지 않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핥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개들은 코가 좋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싸려고 강아지가 하면 어미가 그 냄새를 알아요. 알고 핥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안 핥아주냐? 그 시기는 주로 아까 말한 3주쯤 되는 시기죠. 3주. 사람들이 3주라고 하는데, 이제 3, 7, 21, 21일이죠. 정확하게 21일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18일쯤 되면 일어서요. 그래서 사료에 가서 맛을 보는 시기가 멀리까지는 못 가죠. 자기 산틀 안에 있는 사료면 일어서서 맛을 봅니다. 냄새를 맡아보고요. 근데 끄떡끄떡거리면서 긋죠. 근데 그때가 처음 일어나는 시기인데, 18일이. 그때 어떤 놈들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지만, 우리 애들도 일어서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일, 19일, 20일 이럴 때 많이 일어섭니다. 편의상 3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다 일어서니까.
그때는 이제 일어서다 보니까 자기가 대소변을 싸면 어미가 집안에 싼 것도 바닥에 싼 것도 다 핥아버립니다. 우리도 배변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싼 곳에 가서 새끼가 또 싸기 때문에 우리가 스프레이를 칠해서 냄새를 없애잖아요. 근데 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냄새가 없게 핥아버립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그 3주에서 8주 사이에 배운다고 그러는데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집안에 싸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왜 그럼 집안에 싸느냐? 왜 좁은 데서 싸는 산틀 안에서 그만큼의 이동 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은 산틀이면 뛰어넘어서 밖에서 싸죠. 들어가기 힘들어서 못 들어가도 낑낑거리고 울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그때 어미가 물어서 안에 안 넣어줍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 강아지가 밖에서 쌌다고 해서 어미가 그걸 물고 안에 넣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진돗개 같은 개가 아니면요. 그냥 밖에서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가 밖에 싸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능이죠. 처음에는 안에서 싸다가 이제 걸음을 점점 많이 걸어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싸요. 그리고 최대한 싸고 나면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밖에서 싸고 싶은 충동만큼 집에 가는 90분 충동은 덜합니다. 힘을 다 써보고 못 가면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자요. 근데 밖에 쌀 때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쿡 떨어져서 아프더라도 거기가 뭐 10cm 높이더라도 밖에 툭 떨어져서 밖에다 싼다고요. 그 다시 주인이 넣어주면 다음날 또 툭 떨어져서 또 밖에 쌉니다. 우리 집에서 배변 훈련할 때 강아지를 왜 화장실에 안 가는지 알아요? 왜 멀리 안 가겠어요? 집이 낯설고 아직까지 강아지가 어리면 집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는 곳에서 멀리까지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변판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넣어주든지 철창 안에 넣어주든지 그래서 그 집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나면 점점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싸는 곳이란 걸 알고 늘려주면 되거든요. 거리를. 근데 자꾸 먼 곳에 놔두고 저기도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주에서 8주 사이에 사회화라고 하는데 그 사회화 시기는 맞아요. 그때 모방을 하죠. 어미한테 모방도 하고 본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미가 그 시기 되면 안에 쌍은 핥지만 밖에 쌍은 안 핥아요. 그리고 그건 왜 시기를 언제 시기로 주로 보냐면 개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통 강아지들이 입질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료에 입질을 하기 시작해서 어미 젖을 먹고 싼 사료가 또 변이 아니고요. 사료를 먹고 싸면 그때부터 어미가 먹어서 치워주지 않아요. 배변을. 어미 젖을 먹고 모유를 먹고 싼 분변하고 사료를 먹은 분변은 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어미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뜬장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 좋다고. 근데 배변 훈련을 시킬 때 안에 소쿠리가 있고 바깥에 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망에 싸면 밑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변을 먹을 기회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철장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훈련시킬 때. 근데 너무 철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떻게 쓰냐인데 그냥 철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회원들한테 먹히니까 애견인들한테 먹히니까 그리고 저 요즘 적었거든요. 왜 적었냐면 그냥 제가 또 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버리면 그 다른 훈련사가 한 이야기를 대한 답변이 흐트러질까봐 좀 적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적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있잖아요. 집에 온 뒤에 식후증이 생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당연합니다. 그때 구강기거든요. 강아지가 변을 먹는 이유는 있잖아요. 어미에 대한 모방. 그걸 본능적으로 배워야 야생 짐승으로부터 내 새끼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강기. 구강기 아시죠?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아기 때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아기들끼리 놀이터에서 축구하고 제기차기하고 고무 따먹기하고 심화치기하고 놀았잖아요. 오징어 땅콩하고. 그런 시기에는 아기들이 구강기에 밖에 나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들이 모래 먹고 똥 찍어 먹는 애들을 흔했습니다. 구강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집에서 병원에 가면 소아과 가면 동전 같은 거 먹어서 오는 애들 많잖아요. 그게 구강기입니다. 그게 엄마가 학대를 해서 애기가 동전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사회화 시기에 배워야 될 시기에 못 배워서 동전을 먹겠어요? 그게 아니고 구강기라고요. 왜 그 구강기를
우리나라 훈련사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훈련사라서 모르겠지요. 그럼 수의사분들은 그런 거 수의사 소아과가 없나? 뭐 사람도 병원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소아과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사람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유아교육을 배우면 그 구강기라는 걸 배우잖아요. 개 쪽에는 아직까지 저는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대 포털을 운영했거든요. 강아지 카페 중에서 2002년도에 18,000명 회원이 있는 최대 포털을 운영했어요. 그때 보통 매니아들 카페들 1,000명만 돼도 신문에 날 텐데 제가 18,000명 제일 큰 카페를 운영을 했고 공부할 자료가 없던 시기에 많은 애견 학과 1학년, 2학년 초창기 입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 교육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러면 그 애들이 아, 우리 카페에서 저한테 질문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아, 저는 유아교육도 공부를 했었고요. 식품영양학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에 대한 공부도 전문적으로 한게 30년이고 전문 브리드로 활동을 하고 외국도 오가는 게 20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20년 세월 동안 많은 질문을 매일매일 받아요. 상담만 하루에 10시간 그 정도씩 계속합니다. 요즘에는 아파가지고 상담을 많이 못 받거든요. 목을 다쳐가지고 크게 말을 해도 많이 부어요. 그리고 설치해 올려서 뭐랬냐면 방법이 없다. 식후증은 1년 정도 잘 관리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요, 식후증으로 1년 동안 개인들이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다 고쳐집니다. 빨리 고쳐집니다. 왜냐, 그 시기거든요. 그걸 가르칠 시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다.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하루 두 번씩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맞아요. 배변 훈련이 잘안 되는 개들은 밖에 나와서 싸게 하면 훈련이 쉬워요. 그리고 데리고 가보니까 먹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 먹으려면 주인이 줄 땡겨버리고 치우니까 나중에는 이게 주인이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강아지가. 근데 하루에 두 번씩 산책을 해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자견하고 성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 왜 개를 키워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를 키워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브리더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유튜브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훈련사가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커지고 또이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강아지 공장 1년에 3번, 5번 오는다 이런 가짜 뉴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외계인이 오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먹히나 봐요. 조회수나 이런데. 그럼 자견의 성견은 배변 횟수가 다르잖아요. 우리 자견들은 대사가 빠르고 오랫동안 몸이 못 지니까 하루에 3번, 4번씩 사료를 먹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3번, 4번 먹으면 배변 활동도 4번, 5번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두 번만 밖에 데리고 나간다고 산책을. 밖에다 싸겠습니까? 세 번, 네 번은 집안에서 쌀거 아니에요. 하루 두번 산책을 하더라도. 그리고 6개월까지는 보통 우리가 두번 주잖아요. 밥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밖에 두번 나가면 맞죠. 근데 밥두번 먹으면 두 번, 세번 싸거든요. 그럼 성견이 되면 어때요? 성견이 되면 밥을 하루 한번 먹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1년이 넘으면요. 어떤 개체에 따라서 6개월이 넘으면. 보통 1년이 넘으면 외국견들은 한 번만 주죠. 근데 겨울에 만약 추운 데 산다. 그럴 때는 두번 줘야죠. 나눠서. 계절마다 틀리고요. 견종마다 조금 차이가 날수 있지만 개월 수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하루 두번 산책. 꼭두번 산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배변 훈련 때문이라더라도 개 밥을 먹는 하루 사료 주는 양이 개월 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릴 때는 네 번, 다섯 번도 주고 우리 강아지 태어나면 2시간마다 젖을 빨아야 되고 일주일 지나면 3~4시간마다 빨면 되거든요. 사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 때 어릴 때는 하루에 3번, 4번, 5번까지도 주지만 우리가 2개월 넘으면 3번, 4번만 주면 되잖아요. 3개월 넘으면 3번만 주면 되고요. 4개월, 5개월 되면 2~3번만 주면 되고 6개월이 넘으면 2번만 주면 돼요. 1년이 넘으면 한 번만 주면 돼요. 추위를 많이 타는 개는 겨울에는 다시 2번을 줘야 되고요. 또 노령견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죠. 대사가 떨어진 게, 또 노령이 되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자주 먹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고려를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식후증이라는 건그 시기에 모방이나
구강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시기에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될 시기입니다. 아, 우리 개는 똥을 먹은 거 아니고요. 아, 가르칠 시기가 되었구나. 그 시기에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 아까 배변 후에 혼내면은, 이 뭐, 오해가 생긴다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배변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혼을 내요. 때리거나 혼을 내요. 그러면 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설치된 훈련사는 때리면, 싸는, 싸고 있는 동안 때리면 싸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싸고 있을 때도 때리면 싸서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싸놓고도 때리면요, 개잖아요. 강아지잖아요. 내가 싸서 맞았는지, 여기 싸서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참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다 참다가 나중에 그냥 못 참아서 질러버려요. 오줌이나 대변을.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갔어요. 아니면 싸고 수건 같은 걸로 덮어버려요. 그럴 때는 참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싸긴 싸는데 이쪽에 싸냐 저쪽에 싸냐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는데 쉽게. 참아버리거나 안 보이는데 쌀라거나 이러면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싸게 하면 됩니다. 밖에서도 잘 안 쌉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료 먹고 10분 안에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싸는데 처음에는 잘 안 쌉니다. 싸도록 계속 끌고 다닌다고 싸는 게 아니거든요. 쌀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쌀까 말까 쌀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때 쌌을 때 칭찬을 해주고. 근데 칭찬에 놀라는 개들도 있거든요.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럼 자연스럽게 옳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가면 됩니다. 또 주인하고 배변 훈련 관계가 아닌 데서 사람을 좋아하는 개는 옳지 옳지 하고 칭찬을 해줘도 되고요. 개마다 다릅니다. 훈련 방법도 표현 방법도 사람이 자기 개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훈련을 잘 시키고 못 시키고는 딱 그거거든요. 여기까지.